고등학교 때 그날은 내 생일 3일 뒤 수진이 생일이었다. 난 수진이를 위해서 당시 최고로 버라이어티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는 싫다는 애를 억지로 파티 장소로 데리고 왔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진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불어야지. 생일 축하해, 수진아. 매년 초코파이냐? 선물. 자, 일단 선물. 자, 짠! 오랫동안 숨겨왔었던 널 향해 있던 내 맘 어쩌면 Alright 혼자만의 사랑이 아닌가 봐 나를 원한다고 말해줘 너를 위해서 난 뭐든 할 수 있어 파티의 피날레를 폭죽으로 장식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그리면서 좀 감동인데 어때? 뭐? 그런데 그게 또 사단이었다. 야, 여러분 시키는 뭐 하는 짓이야? 야, 이들 뭐해? 그날 난 수진이에게 파출소 구경도 처음 시켜주고 경찰 조사란 것도 처음 쓰게 해줬다. 그리고 결혼식이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양가 부모님까지 모시는 바람에 참으로 성대한 파티가 열렸었다. 정말 버라이어티한 생일 파티였는데 잊어버렸을까?